실제로 우리가 이 지화를 해준 것 중 시골의 조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피곤과 번태로움과 그리고 삶 자체에 쫓기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그 러시아어라고 하는 작품을 봤을 때 신가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퇴근길입니까? 저 퇴근길 같은데요. 그랬더니 신가정 목사님이 퇴근길 같아요? 그리고 웃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출근길이 맞습니다. 왜냐면 얼굴 표정을 봐서는 정말 지쳐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저건 퇴근 때 표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은 사람이 저렇게 러시아어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주로 출근일 때겠죠. 저렇게 쫙 가는 모습이. 그러나 아침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얼굴은 퇴근길의 얼굴보다도 더 어두운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아침에 뭐 나가면서 오늘은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지?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신나는 일이 있을 거야. 멋진 일들이, 멋진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나왔던, 등장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 미국 사람이어서 미국 노래를 우리가 얘기해봤지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김광석이라고 하는 토크계 대거장이었던 요절했던 분을 아십니까? 그 친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서른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청춘이 머물 줄 알았는데 30지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가면서 속은 비어있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서론에 부르기엔 좀 조숙한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로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96년에 요절했는데 후에 이것이 자살로 알려졌기는 했었습니다. 서른즈음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요. 내 나이 40살에는 양인이 부른 노래인데 혹시 아시나요?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랬지 어린 날에 나의 19 그 봄에 세상은 내게 두려워 흔들릴 때면 손잡아줄 그 누군가 있었으면 서른이 되고 싶었지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내갈까 무섭기만 했었지 가을 지나면 어느새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 나라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마흔이 돼서 부르는 노래죠. 빨리 서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서른도 다 지나가도 마흔이 되어버렸다고요.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내갈까 무섭기만 했었지 나라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어쩌면 우리는 뻔한 스토리의 삶이라고 할지도 모르는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타이르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 주면서 매일매일의 바쁘고 지친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듀안 헨슨과 조지 시걸의 조각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지나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올 때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친 상태를 다 회복하지 못하고 오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지친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예 못 오십니다. 오늘은 오신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되셨나 봅니다. 근데 아예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자는 것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직장의 남녀들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일주일 내내 사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그 엄청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 눈치를 주고 있고요. 무능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 같고요. 영어 공부에 대해서 실력을 좀 딱 올려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되지가 않고요. 늘 그냥 그 자리고요.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버텨낼까? 여자들은 특별히 그 속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많은 경우에는 성적인 차별을 겪으면서 그 속을 살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악다구리를 물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업주부들,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다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대생들한테 물어보니까 5%만이 가정주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정주부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혼을 가능하면 늦추겠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일하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여성들의 얘기입니다. 왜냐면 가정에 매여서 집안일에 그냥 그냥 한 몸에 들어 살아가는 삶 자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남편들은 집에 와서 주로 턱으로 말을 했죠. 요즘은 그런 간 큰 남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져와. 턱으로 말하던 시절은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집안에서 그런 느낌들을 갖지 않나요? 재밌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학생들한테 가사 분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 90% 이상이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장려하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후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사와 관련된 100가지 정도의 리스트를 주면서 이 중에서 뭘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100가지가 넘는 일이 있더라고요. 가사에. 100가지가 넘는 가사를 쭉 써서 리스트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럼 90%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 대학생들에게 이것 중에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거기에는 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부는 주부대로 지쳐나가고 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쳐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생명에 충만하고 의미가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피곤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내 삶 자체는 지쳐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와 생명이 충만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이 빠져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권태로움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극을 원합니다. 백화점을 가든지 아까 쇼핑한 그 작품 보셨죠? 쇼핑하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나요? 차라리 집에서 자유나 사지 하는 표정인지 모를 정도로 피곤해 지친 그런 표정과 불만에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쇼핑에 나온 이런 권태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입니다.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이러한 권태감과 지쳐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행 가든 쇼핑을 가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영혼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상품을 삽니다. 아까 저는 그 신선생님이 표현한 그 표현이 어쩌면 그렇게 짧은데도 표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면 아부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지만 옛날에는 영혼을 위해서 면제부를 샀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쇼핑을 한다. 그 표현이 얼마나 저한테는 그냥 짧지만 제 뇌리에 박히는지요. 그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돈이 충분한 사람들의 불행은 무엇인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장난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하죠. 돈 자체는. 근데 돈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쳐가고 외로워하고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잠깐 속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난감을 좀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 반복되는 일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오그라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가? 나는 나의 자녀나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종류든지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멍해집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나?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멍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일상에 지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안을 보시면 설교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호숫가에서 내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부신이 배 두 축이 호숫가에 내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님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눕혀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물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니 많은 고깃대가 번져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속죄하여 와서 자기를 구하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동료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아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쩌면 21세기의 우리들의 모습이 1세기의 모습으로 바꾸는 모습과 비슷할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게 하루 중에서 몇 시쯤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간은 아침 어느 쯤이겠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를 다시 항구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부의 직업은 뭐죠? 고기 잡는 것입니다.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가끔 가다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거나 한두 마리 잡히는 날이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날 일을 공친 것입니다. 만약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라면 그날의 먹거리 전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만큼 그날 하루는 실패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3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배가 베드로의 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물 역시 베드로의 것이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일하시는 분들 책상을 정리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일어나는 아마 그 시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을까요? 몸은 밤새도록 일했으므로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매일 퇴근길에 지쳐서 퇴근할 때 또는 그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아침에 그 피곤한 얼굴로 나아갈 때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주부들이 아이들과 남편과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집에 그냥 홀로 앉아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신 모습을 보면 매우 간접적인 것 같고 꼭 우연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네사라고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까이에 베드로가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일 것 같습니다. 아주 우연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그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있었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온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우연인 것 같고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고 계셨을 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의 성과는 관계가 없어. 그건 저기 종교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나는 오늘 보기 한 번에도 못 잡았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일도 거기가 안 잡히면 어떡하지? 만약에 베드로가 그 전날도 거기가 못 잡혔다면 더 큰 시름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그냥 엿듣고 있었지만 아마 한쪽 귀로 흘러와서 다른 쪽 귀로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빨리 집에 들어와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고 잠자는 게 아마 더 원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아주 우연스럽게 그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예수님처럼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냥 이건 여담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아마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뭘 그 옆에 근처에서 그냥 우연히 서 계셨던 분 같았는데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죄가 심하다. 지난 주일날 빼먹었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로 고기잡이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대로 굿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상황이 어때요?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어부를 나중에 씻어내는 일이 쉬운 일인가?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라고 그러십니다. 이건 이제 집에 가야 돼서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듣고 싶은 말은 절대로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어부의 상식,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상식과도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얕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물고기들의 대부분 보이는 행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낮은 쪽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피곤할 뿐만 아니라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조언을 주는 사람의 전직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저 같았으면 말씀이나 열심히 가르치시오. 아마 그러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상한 말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도 한번 베드로의 기분을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여기 그렇게 막 기쁨과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가 있으면서 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 위대한 스승이 옆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한 말 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닥 기대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지 한번 같이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진짜 이 말을 했을 때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나 하고는 우리가 직접 이어서 읽었을까요? 좀 띄었을까요? 띄었겠죠.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2-3초 고민했을 거예요. 말을 들을까 말까. 그래서 집에 갈래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나는 지쳐서 집에 가야 될 때고 내 상식과도 말이 안 맞고 당신은 목수로서 내 전공 분야인 어업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거 한번 해보죠. 그닥 기대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엄청난 어획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동료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주님께 그때 주님께 말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8절에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말을 하죠. 저 같았으면 예수님 우리 회사 차립시다.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하면 당신 찍어주고 나면서 잡을 테니까 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때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기 옆에 서서 뭔가를 종교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단순한 삶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뭔가를 지도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단순한 선생 성인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식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사람을 낳을 것이다. 그의 삶에 대한 다른 가능성 확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고기 잡는 것에 그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시면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는다고 애를 썼잖아. 근데 너는 이제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고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열어 제끼셔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좀 더 성경을 읽어봐야겠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이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등등의 온갖 답변을 했을 텐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쫓습니다. 11절.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도 다 보십시오. 늘 자연스럽게 우연을 가장해서 나오십니다. 그분인 줄 모릅니다. 근데 가까이 와 계십니다. 마치 우연인 듯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오늘 예배를 여기서 중단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하면 수많은 얘기들이 나올 줄 압니다. 우연히 친구가 자기 자신 속에서 변화되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믿고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참 신기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희한한 교회야. 뭐 화가라든지 뭐 무슨지 모르겠나 와서 그 얘기를 설명하고 그래. 그래서 그냥 우연스럽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냥 매장에 자주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담내용으로 그냥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왔을지도 우리는 여기 오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우연한 방법인 것 같고 어떤 우리가 의도한 것과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쳐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쳐가면서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될 텐데. 아 그래 여행이나 가자. 아 그래 무슨 취미생활을 새롭게 해보자. 아 그래 우리 잊어버렸던 동창들한테 전화해서 술이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자. 뭐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 즈음에 그런 아주 일상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십니다.
우리 언저리 어딘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왔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이야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은 그렇게 점점 지쳐가면서 오그라들라고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은 그렇게 생명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지쳐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면 죽는 게 낫다.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 생계가 막막하다.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라는 생각에 휘말려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와 니고데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 하나하나에 굉장한 가치가 있다. 너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는 나에게 진짜 귀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렇게 오그라들 만들어져 있지 않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기잡이 그거 이상의 삶이 있다 너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유,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교회 다녀봤는데 별 일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방법을 택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의 의향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뇌됐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만화인데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아시죠? 그 만화에서 보고서 제가 오려놨다가 언제 한번 나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여섯 컷으로 된 건데 첫 번째는 글쎄요 좀 자글지 몰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지금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녀석입니다. 벼룩은 60cm 이상 뛸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내 몸의 몇십 배. 캬고. 이 벼룩을 30cm 높이의 유리컵 안에 가두면 벼룩은 유리컵 이쪽 저쪽에 머리를 부딪히다가 쿵쿵쿵 나중에는 28cm 정도만 뛰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리컵을 치워도 계속해서 28cm만 뛰게 됩니다. 훌쩍. 저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엄청난 가능성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이 치이고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28cm밖에 못 뛴다고 믿게 됐습니다. 더 시도해 우리가 안 된다 라고 이미 세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그래? 나 정도만 살아도 잘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28cm 뛰게 만든 게 아니라 60cm 뛰게 만들어놨다. 원래 너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너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해 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비전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내 자신의 가치는 두 가지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는 나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신 분이 된다면 나의 존재 자체의 가치가 분명합니다. 나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크리스찬이어도 그걸 못 누리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은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자기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면서요. 그건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어려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직장에도 다양한 업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아낄 것이다 네가.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섬세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한테 너는 앞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에 필이 올까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낚시하면서 배웠던 고기를 잡으면서 배웠던 그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영적 진리들이 그가 앞으로 사람들을 낚는데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부들은 침착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데서 나가서 국물을 피우지 않습니다. 조류를 살펴야 되고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혼자 일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가 어부로서 배웠던 그 수많은 것들이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조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해왔던 일들이 가치가 있다 나에게.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실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무관하게 생뚱맞게 갑자기 딴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곤한 것입니다. 목사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한 삶입니다. 아이, 목사는 기도를 많이 안 하죠. 그냥 바울에게 가보십시오. 바울은 저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타고 가다 죽으셨어요. 배가 여러분 얼마나 흔들립니까? 옛날에는 크지도 않았어요. 그거 타고 가다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모두 다 피곤한 삶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삶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피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피곤이 이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단순히 밥벌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셨습니까? 선생님이셨습니까? 회사 직장인이셨습니까? 자영업을 하셨습니까? 어떤 장사를 하셨습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에 플러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직업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에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고요. 1부 예배 때는 젊은이들이 몇 명 보이는데 특별히 젊을 때에는 자기 인생을 불살라서 살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와 생명이 있게 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찾아가다 찾는 사람들은 삶이 더 명확하게 걸음걸이를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베드로처럼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위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지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삶은 지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조각가들의 그 그림, 그 조각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입니다. 물론 젊을 때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잡혀가지고 이런 거 모르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이 잘 될 때는 40이 넘어서도 그 성공을 쫓아간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베드로처럼 고개 잡지 못하는 밤을 경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데 유익할지 모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으로 너무 성공해서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간에 삶의 비전을 찾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강론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내 소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피곤합니다. 지금도 애들 만나고 또 학부모 만나는 거.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것에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나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자꾸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을 살지만 일상이 더 이상 단순한 일상이 아닌 비전을 가진 일상입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전을 봐라 그러시면서 너 혼자 보고 너 혼자 좀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리더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볼 수 있고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아 목사님 그거는 그래도 좀 속에 열정이 있고요. 좀 준비도 돼 있고요. 훈련도 돼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좀 성공돼서 돈도 좀 있고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기독교의 도를 아직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이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로 단순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삶에 있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그 앞서서 행하시면 이끌어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기쁜 소식은 예수님 비전 알아서 네가 찾아가지고 열심히 살아. 네 인생 끝날 때 내가 돌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했냐고 보지. 오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없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여러분 삶의 일상에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시작하십시오. 나의 의미는 난 돈 벌어서 뭐합니까? 난 성공해서 뭐합니까? 난 이 일을 그냥 힘 빠지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와 어떤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일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 지쳐가는 삶 속에서 어쩌면 몸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비전에 사로잡혀서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생활을 하면 늘 기쁨이 있고 아주 그 평화와 평안과 하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안 해도 알고 계시나요? 그죠? 저도 일상에 지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는 일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만약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든가, 제 월급이 올라가는 거라든가, 제가 어떻게 세상에 좀 유명해지는 것이라든가, 그런 데서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저는 속기 시작하는 것이고 저는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험 속에 처해 있지만 저도 큰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붙잡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동안 저는 실제로 피곤하고 지치는 외적인 삶의 조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속에서는 기쁨이 나옵니다. 제가 그 양쪽 다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 있을 때는 제가 목사로 있지만 저에게 생명이 사라지고 일상에 지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에 지쳐있으면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길 원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건 재밌습니다.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늙어가지만 황홀합니다.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책을 썼는데요. 그런 고백을 감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내가 풍성한 삶을 주겠다 했던 예수님의 약속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너는 그렇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지쳐가고 점점 오그라져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의 삶이 가장 가치 있게, 그래서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한 혜택을 끼치도록 너는 만들어졌다. 그것이 가능하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찾는 이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작은 신뢰부터 시작해보십시오. 다짜고짜 뭐 기독교에 귀의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한 질문을 하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두 달마다 하는 풍성한 삶의 체계에 들어오십시오.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억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는 삶의 비전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셨다면 정직한 구도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찾은 이라면, 하나님을 이미 알았다면, 하나님을 이미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서 이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혹시 읽어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글을 읽으신 분들 계세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직하게 반응하고 모든 걸 버리려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그의 리더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베드로는 엄청난 유산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꼭 살았어야 될, 누군가 꼭 살았어야 될 그런 귀중한 삶이었습니다. 단지 어부였던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쫓았을 때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난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28cm 뛰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모든 것이 통합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죽을 때쯤에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내 나이 서른에는 그 노래 김광석 노래 부르고요. 내 나이 마흔에는 양희은 노래 불렀다면 내 나이 쉬운에는, 내 나이 예순에는, 이른에는, 여든에는 좀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는 잘 피부로 다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알아서 저도 조금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각 사람들마다 독특한 은사와 독특한 기질과 독특한 백그라운드와 독특한 경험을 주셔서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해내야 될 일들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만족함과 그 충실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를 종교로, 제도로, 껍데기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조금 너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가 자연스러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쳐가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남모르는 생명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